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아주 기쁜 소식. 네, 자동 방송 시스템. 뭐 자동이라면은 대단한 거죠. 자동으로 방송이 된다. 자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아주 포괄적인 내용으로 그런 방송이 된다면 우리는 그 방송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교실의 이야기를 또 더 나아가서 모든 그 프레젠테이션의 이야기. 프레젠테이션 하면 정보가 있는 거죠. 자료가 있고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다, 페이스북에 올린다. 이것은 놀라운 디지털 변환,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생활을 새로운 디지털 공간으로 저장해 놓는다. 그래서 역사가 변해도 시간이 변해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아도 그 내용은 영원히 있게 된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제 방에서 제 직무를 하는 작은 방에서 전 세계에 계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자동으로 되는, 카메라를 움직이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작동하는 사람도 없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음악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약간 줄여서 조금 조용하게 하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방송, 유튜브 방송, 저희 메타 교실 솔루션인데 루자가 좀 타이핑이 잘 못됐네. 이것은 메타 교실, 다양한 교실, 스마트폰에 하는 그 교실, 제가 하는 파워포인트와 자료를 보이는 교실, 또 전자칠판으로 하는 교실, 이 모든 것이 이제 방송이 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이 이런 화면으로 나가는 것이 누구나 다양하게 마음껏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감히 이 공간, 제가 지금 이 공간에 여러분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야 되는 것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는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제가 이 포인팅을 할, 포인팅, 포인터를 하는 순간 그 내용이 변화된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방송국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고 그 장면에 저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혼자 하는 스튜디오, 또 이런 책상을 갖다가 어디든지 배치하면 되는 거, 이런 그 스탠드를 갖다 넣으면 강의실이 변하는 거, 이런 전자교탁을 넣게 되면 교실에 다른 교실이 보이고 파워포인트가 보이고, 그리고 그런데 나가서 하는 강의가 다른 수업에서도 똑같이,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 그대로가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실에서도 프로젝터로 보인다면 그 디지털 공간의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드디어 텔레 비디오처럼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제 방에 지금 저기에 여러분이 와서 저에게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를 저 스크린에 켜놓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교실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번 잠시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 공간이 지금 여기인데, 사실 저는 이런 카메라를 여기다 이제 넣은 겁니다. 크로마키에서. 그런데 제 자리는 이렇게, 제 앞에는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 화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출력 화면, 제 노트북 이렇게 보이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 방송에 예를 들면 원격지 줌 학생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보이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일 수도 있다 라고 보면, 줌을 켜놓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교실 학생은 이렇게, 그리고 비대면 학생으로 하는 학생들은 유튜브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교실은 실시간으로 전세계 어디에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방송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시간이 늦어서 많은 분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시범 방송을 통해서 이것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 칠판의 200년 교실 역사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칠판의 200년 교실 역사가 아이스튜디오 강의 가상 장치에 의해서 온라인 메타 교실로 새로워진다. 200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하는 칠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다 파워포인트를 켜놓고 선생님이 강의하던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 PPT, 칠판을 놓고 선생님이 강의를 해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선생님 보고 칠판 보고 번갈아 했던 그 방식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 선생님과 칠판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방식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놀라운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감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노트북에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 이 노트북은 옆에 두 개의 모니터 그리고 저 앞에 큰 프로젝터 스크린에 이렇게 앞을 보면서 카메라를 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의를 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이 강의가 유튜브로 나가서 지금 무한한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식은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기술이 나온 이후 그 텔레비전 기술이 이 소위 그 카메라의 비디오를 원격지에 보내는 것이 텔레비전이었다면 거기에 이것저것 현장을 한 가지로만 안 되니까 여러 개를 보이는 스위처 기술을 넣어서 그것이 원격지로 갈 수 있었다. 그런 방송이 있었다. 그러면 그 텔레비전의 방송국처럼 유튜브를 보고 있는 스마트폰, 5인치, 7인치로 나오는 그 스마트폰에 그러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제 방에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을 변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방송에서 하는 세 가지의 기능, 즉 첫 번째, 스튜디오가 필요하다. 촬영할 수 있는 공간, 거기에 기왕이면 좀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스튜디오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 스튜디오 공간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다양한 현장, 아나운서, 발표자, 자료를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카메라들이 온 것을 스위칭하고 합성해서 내보내는 스위처, 믹서, 이펙터들과 리코더, 앵코더, 스트리밍, 미디어를 보이는 카메라를 보이든 노트북의 환경을 보이든 줌의 환경을 보이든 해서 이렇게 줌을 보인다는 그 미디어 줌 컴퓨터를 받아 넣은 거죠. 이런 게 복잡하게 연결돼서 스튜디오가 형성되는 그 모든 거를 지금 여기 있는 하나의 노트북에서 지금 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메뉴를 보여보면 이렇게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여기 있는 거죠.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스크린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이렇게 이 뒷배경을 이렇게 갖다가 여기다 놨다. 그래서 아까 그 장면 유사하게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떤 그 효과가 있게 되냐면 이렇게 넘어갈 때 스튜디오가 좀 더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끔 변화되는 기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뭐 지금 여기서 자세한 원리와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에 의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전문 방송국에서 하는 모든 기능, 스튜디오를 꾸미고 바꾸는 것서부터 카메라 액션까지를 다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제가 다른 스튜디오 느낌을 넣었다. 이런 방송 스튜디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때
이 책상에 색상을 조금 어울리게 하자. 뭐 안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방송의 장면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넣자. 아, 그런데 이 색상이 너무 붉어서 안 되겠다. 다른 책상으로 해보자. 뭐 다양한 책상의 환경을 바꿔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 컬러도 내용도 바꿔서 스튜디오 즉시 실시간으로 제가 하듯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 소위 어깨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을 이렇게 바꿔서 여기에 맞게, 이 방송국에 맞게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 있는 지금 이 파워포인트 화면도 3D로 효과기를 넣듯이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주는 이런 기술, 그리고 그걸 돌려줄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꿔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틀어줄 수도 있고 3D로 이렇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방송의 새로운 핵심,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컬러도 바꾸고 이 프레임이죠. 컬러 바꾸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살짝 저기에 어울리게 넣어주게 되면 방송화면이 아주 멋지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양한 이 툴들이 제공되는 그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섬세하게 저런 거 하나하나를 맞추어서 방송국답게 해서 바로 즉석에서 그런 구면을 변화시키는 이 툴, 방송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들어주고, 디자이너가 없어도 이것이 이 가게하고 두 번째 씬에서는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그때도 이 배경하고 이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내용과 스크린을 바꿔서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면 더 멋진 방송화면을 즉석에서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화면들을 구성시키는데,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스위처 믹서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스위처 믹서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실시간에 불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티바 기반의 AB 스위처를 가지고 믹서를 가지고 현장에서 똑같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만들어내라, 이것을 5분 안에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이것을 다 만들어 놓는 새로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기술은 방송 문화를 바꾸는, 그동안에 100여 년간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려왔던 스위처 믹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새로운 방송 기술의 문화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의미를 갖는 면에서 커다란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고 그것을 공유하게 만드는 정보 2.0 방식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감히 이 방법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특히 지식 정보를 바꾸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과정,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스튜디오에서 장면을 지미지 카메라가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지미집의 움직임에 따라서 로보틱스에 의해서 스크린이 나오고 어깨걸이가 변해나가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방식, 그런 기술에 의해서 여러분이 천만 원이 들어도 만들지 못하는 스튜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혁신의 기술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방식의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유튜브 방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방송을 포함해서 모든 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방송 기술을 정말 오랫동안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1세대적인 단계, 디지털이 바뀌고 JPEG 컴프레션 스탠다드가 디지털 코사인 트랜스폼에서 출발돼서 나오고
디지타이즈 된 뇌 속에서 후리어 트랜스폼의 컨셉이 들어가고 하는 그 초창기 JPEG, MPEG 기술의 변화 속에 핵심의 다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미국 그래픽 교과서에 다림의 코덱이 들어가서 배포될 정도로 다림은 일찍 이 기술을 사랑하고 만들어왔던 그 기술이 지금 방송문화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는 데에 그 다양한 방식을 약간의 색깔을 이렇게 빨갛게 좀 줘서 더 멋진 스튜디오가 되게 만드는 방송의 스튜디오는 아주 자극적입니다. 하얗고 까맣고 빨갛고 파랑을 넣어서 작은 스크린에 이 강도 있게, 특히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 화려하지 않습니까? 일본 약간 우리나라 뭐 동양화 기법 같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름답게 세계 최고의 컬러로 SBS, MBC, KBS에 나가고 있는 건 정말 아름다운 방식이 나가고 있다. 그 기술의 최전방에서 이제 다림이 어쩌면 이 기술을 가지고 또 새로운 방식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 있어서 사용되는 세 번째 기술은 이 스위처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냥 원터치로 파워포인트로 바꿔주거나 웨이브에서 들어오는 이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거나 파워포인트를 보여주거나가 가능하게 되고 이쪽 화면에서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제 카메라,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로 자유롭게 바꿔줄 수가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방송 스위치에서 A버튼을 누르고 준비하고 프리뷰를 보고 다시 T바로 넘기고 하는 그것이 한 장면을 중심으로 즉 이 하나의 화면을 크게 해서 그 바꿔주는 것이었다 그러면 저는 이 이펙터에 의해서 장면이 만들어진 것을 변화시키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방식으로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드는 기술을 지금 이 노트북으로 여기 보이고 있는 노트북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제가 여기다가 이쪽 화면에다가 노트북을 보인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직접 이 카메라들을 넣어가지고 그 카메라들을 여기다 선택하고 또 자료들도 OBS 자료도 또 이 저 다른 화면도 다 이것을 올려서 그걸 보이는 장면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쪽에다가 앞에는 저 지금 있는 이런 화면이 옆에는 이런 화면이 나와서 그런 공간 작은 방에 앞에 두 개의 프로젝터에 저 앞에다가 카메라들을 놓고 쳐다보면서 하고 여기 있는 요 카메라가 여기를 보이고 여기 있는 이 카메라가 저를 찍는 기대서 만들어져 제 앞에는 노트북 이 스크린 아까 보여드린 이 화면이 여기서 보여지면서 있고 여기에 OBS, 유튜브, 페이스북 방송을 할 수 있는 컨트롤룸이 있고 여기에 파워포인트 같은 터치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여기에 있다. 칠판도 된다. 이것 이상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녹화 전송 방송을 한다면 줌 컴퓨터가 하나 있고 유튜브 송출하는 컴퓨터가 하나 있고 카메라들이 들어오고 크로마키를 하고 벌써 부조실에는 가득한 장비로 있어야만 되는 것을 지금 하나의 장비로 가게 만든 기술 자막을 여기다 넣는 것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자막이 여기에 나와서 자동으로 나가는 특허 기술이 돼서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이 화면에 있는 자막이 나가게 된다. 그 내용은 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 화면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장면을 바꾸면은 여기에 이런 글씨가 나오게 되면 이 글씨가 여기에 파워포인트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읽는 사람 파워포인트로 안 나가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막을 안 나가게 할 수 있고 자막을 나가게 할 수 있다. 그 자막을 나갈 때 저기 있는 거 영어로 만약에 저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어렵게 방송을 한다 하면은 그것이 거기에 나가면서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에 자막을 자동으로 하는 유일한 방법은 쳐넣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유일하게 자동으로 가는 것은 그것도 직관적으로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하는 유일한 방법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를 방송 장비의 자막으로 자동으로 나가게 하는 기술 그것이
AI 스튜디오의 핵심 특허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방송 그 스튜디오에서 저 뒤에 있는 그 스튜디오 느낌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하면 스튜디오의 컬러를 지금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방식들을 다 제공해서 이 책상을 바꾸거나 느낌을 바꾸거나 하는 것을 그냥 실시간으로, 이것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방송 혁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방송 중에 막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속 시원한 얘기입니까? 그거를 저 작동하는 PD나 TD한테 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면서 여러분 옷과 스타일에 맞게 해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방식이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노트북으로 하는 제 방의 지금 현장 이 방송, 그것을 다시 전자교탁으로 만들어서 교탁에서 제 방처럼 서서 저 앞에다 놓고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교실의 방송화, 교실에 가서 수업하자가 내가 교실에 가서 저 전자교탁, 교실이 아니래도 저 교탁에서 수업을 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이 보게 된다. 어디서? 전 세계에서. 그날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날 봐도 된다 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이브리드 강의장치다. 비대면 대면이 같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사항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방송 화면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가 만약 여러분이 제 방에 와서 파워포인트 켜놓은 스크린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선생님, 강사, 자료를 본 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집중도 있는 강의를 만들 것이냐, 또 강사는, 선생님은 강의하는데 이것보다 더 편하게 교실에서 할 수 있는가, 칠판에다가 이걸 보이고 저걸 보이고 도큐멘트 카메라를 움직이기도 하고 뭐 복잡한, 지금 학교 교실에 가보시면 교실은 거의 뭐 엄청난 미디어들, 소위 멀티미디어 교실에 도큐멘트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또 줌을 한다고 USB 카메라도 있고, 줌이 방송, 화면 스위칭, 화면 공유와 자료를 같이 가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걸 갑자기 다가온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은 자이든 타이든 그걸 해야 되는 현실에 갔다. 이 놀라운 사실이 지금 우리 30만 우리나라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보고 있는 그 교실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문제를 놓고 우리 교육부에서는 질적 저하를 염려해서 학교를 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과연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들으러 갈 필요가 있을까? 모여서 하는 교실은 선생님과의 만남의 시간인데 거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다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있고 복잡한 가운데서 학생들 순차가 있는 데서 과연 수업이라는 칠판 교실, 그동안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칠판 교실 수업을 들어야만 되는가? 거기서 자는 학생, 항상 우리가 이슈를 하고 있는 거, 학생들을 자지 않게 안 오려고 하니까 출석을 부르는 이 비참한 현실, 출석을 불러서 오지 않으면 성적을 하겠다는 이 무서운 체벌 행위가 되는 그런 교실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실에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가는, 선생님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그래서 종이 울려서 수업이 시작되면 더 소리가 커지는 학교, 지금 학교 가면은 종이 울리면은 너무나 조용한 교실이 됩니다. 다시 수업이 끝나면은 갑자기 엄청난
학생들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 젊음이 발산되는 그 성장기에 있는 10대 20대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교실을 수업 시간에 더 크게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하는 수업처럼 서로가 토의하는 공간 모였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강의는 이 아이스튜디오로 찍어서 주면 된다. 이것이 교실에 듣는 것보다 더 낫고 다 아는 학생은 두 배 빠르기로 보면 되고 모르는 학생은 천천히 보는 것이 되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교육을 바꾸는 그동안 교실이라는 공간에 문을 닫으면은 그 교실에 온 학생들만의 교실에서 다른 교실이 차폐된 교실, 닫혀진 교실에서 지금 만약 이 아이스튜디오 교탁을 쓰고 수업을 하게 되면 열린 교실이 된다. 그 열린 교실은 시공을 초월해서 그날 보지 못한 수업은 그 다음날도 그날 천천히 보는 사람은 시간의 상대성 이론처럼 빨리도 볼 수 있고 적게도 볼 수 있는 속도가 빠른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가고 더 많은 걸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대 교육 환경이 일반 상대성 원리처럼 강의에서도 지식의 전달에서도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교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으로 학생이 오지 않는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서서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하듯이 그렇게 수업하면 된다. 그런 방식의 수업을 통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앞에 보고서 여기에 있는 카메라 저를 찍고 여기에 있는 카메라가 이런 환경을 보이고 제 노트북에서 여기 있는 걸 스위칭을 해가면서 스위칭을 할 필요가 거의 없지만 파워포인트만 할 때는 전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도 보이고 지금 이 유튜브에 지금 11명이 보고 계신데 이런 것도 보이고 뭐 그런 내용들을 다 모니터링하면서 하는 이런 스위칭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하는 이런 것이 방송국에서 방송 오퍼레이터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여기서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의 혁신은 여러 가지 혁신이 있지만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정말 고가의 스튜디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된다. 무한한 스튜디오를 할 수 있게끔 모든 데이터베이스까지 미리 만들어 놓은 것까지 드린다. 예제도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장면 씬을 손석희가 대표가 나오고 거기에 어깨거리가 나오고 장면이 커가는 그것보다 더 다양한 것을 하는 새로운 뉴스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을 장비도 노트북으로 그리고 운영자 없이 PD 없이 TD 없이 여러분이 모든 기능을 원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하는 장비를 만든 것이 이 아이스튜디오다. 그 중에 지금 300 정말 원터치로 할 수 있는 누구나 하는 장비가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이제 새로운 교실도 수업을 할 때 이렇게 교탁을 놓고 선생님이 앞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지금 하듯이 하면 된다. 이것이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듯이 프로젝터를 놓고 포인터를 가지고 로지텍에서 하는 그 포인터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 그냥 일반 강의하듯이 다음 장 넘기 하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여기에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것이 줌 비대면 학생에게 옆 교실로 미국에 있는 교실로 전 세계에 있는 대로 전달되는 그러한 대면 학생들 수업과 비대면 학생들이 같이 되는 더 나아가서 저는 이 화면을 파워포인트 대신에 여기다 켜놓으면 된다. 지금 여러분 보이는 화면을 교실에 놓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교실이라는 공간에 꼭 있어서 하지 않아도 비대면 공간도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 기능들 되게 하기 위해서 셀프 스튜디오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서서 한다 이런 데스크에서 한다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해서 이런 작은 공간에서 방송국 종편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방송이 만들어지는 게 되고 이 올인원 장비가 이 안에 탑재되면서 우리는 전자칠판, 줌 비대면 학생, 메타교실 수업,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업이 되고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이 강의를 바로 이 메타버스, 아이프렌드, 제페토 등에 올려놓으면 그 시간이 없을 때 학생들이 모여서 그 강의를 보고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장치, 높낮이가 되고 카메라들을 많이 거치할 수 있고 각도가 조정이 돼서 밑으로 내려볼 때는 위를 향해서 보게 되고 옆에서 볼 때는 꺾어서 볼 수 있는 이런 게 조정되면서 그 다섯 개 이상의 모니터를 하나 정착함으로써 여기서 줌, 비대면, 대면이 다 보여지는 그런 수업을 하는 장치를 개발해서 이것을 방송실마다 회의실마다 넣게 되면 거기는 이 안에서 교실에서는 발표자 추적 장치도 넣게 되고 참석자 추적도 하고 인공지능 자동 스위처 아이스토에 들어있고 원격으로 스피커가 나오고 원격에 있는 발표자죠 나오고 여기에 참여자 혹은 화면 공유가 나와서 이것이 다시 합성돼서 줌으로 가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을 쓰게 되면 우리는 이 장치를 기존의 방송실에 넣기만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컨트롤룸에서 오퍼레이터들과 운영자 같이 하던 방송실은 셀프로 변하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가 된다. 그래서 다림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저쪽에 촬영하는 의사님이 설명하거나 선생님이 설명하는 촬영하는 그런 과거의 방송문화, 이원 방송문화 둘로 나누어진 아나운서와 발표자와 PD가 같은 방송을 하기 위해 서로가 내용을 미리 협의하고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큐시트가 있는 방송을 하는 문화에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교실이든 회의실이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송 문화로의 바꿈이 되고 이런 걸 위해서 저희는 아이스탠드라는 거, 아이데스크라는 거, 아이교탁, 아이스튜디오 T, 트랜스포테이션, 노트북 형태를 다 해서 2022년에 이것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실을 바꾸고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룹은 세 개 그룹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같다 하더라도 더 많은 카메라를 달고 더 많은 토크쇼를 하듯이 하는 것에 따라서 셀프 방송국, 멀티 방송국, 혼자 하는 거를 해서 200은 초간편 온라인, 어제 발표했던 방송했던 초간편 방송이 있고 또 300, 400, 지금 제가 쓰고 있는 300, 400은 더 다양하게 되는데 그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300을 가지는 이 방송, 이것은 기존의 뉴스룸보다 더 많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뉴스룸에도 이렇게 하는 스튜디오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텐데 그 장면과 더 다양한 스위치 이펙터들이 들어가서 고가의 장비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천만 원, 억대 장비에서 하지 못하는 장비의 기능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게 만든 아이스 300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돈에서 방송국이 다 만들어질 수 있다. 400, 더 다양한, 더 많은 여러분들이 MIT에 가면 칠판이 많은 것처럼 보여줄 비대면 대면 학생들을 막 보이면서 할 수 있는 400 기능이 있고 5천, 7천은 전문형 온라인 스튜디오 종편에서도 하지 못하는 대담 방송서부터 토크쇼까지 엔터테인먼트 노래하는 우리가 뭐 가요 대제 뭐 열린음악회보다 더 멋진 방송을 할 수 있는 5천, 7천을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 방송국들을 작은 공간과 크기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방금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감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제가 15년, 6년 이상 이 부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조해주고 협조라는 건 열심히 성능이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주고 이 하드웨어들이 받쳐주고 하면서 뷰티풀한 이 환경이 노트북에서 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가상 카메라, 다림의 2004년 특허 기술, 실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상의 트랙리스트로 가는 기술에 의해서 자동 지미지 현상이 나게 되고 그것을 멋진 스튜디오에서 하게 하고
가상전자칠판, 이 칠판들이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강사가 커질 때는 칠판이 작아지고 칠판이 커질 때 강사가 작아져야 되는 이 프리젠테이션의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솔루션이 만들어졌다. 그것이 아이스튜디오 안에서 초보자도 그동안 방송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2년 3년 대학을 다니다 했던 것 필요 없이도, 물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것을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쓰는데 할머니도 써야 되고 저 어린아이도 써야 된다고 보면 이 방송 장치는 누구나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이 네 가지 기능, 스마트 PD 자동 작동 환경을 만들므로써 이 문제를, 이 퍼즐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림의 지금 전 세계의 새로운 문화를 만든 특허 기술로 다양한 것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의 방송국은 이 장비를 넣는 순간 그 방송실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서 바쁜 방송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만 하더라도 13,000개 이상의 초중고 대학을 포함해서 14,500개의 스튜디오들이, 스튜디오 개수는 훨씬 더 많겠죠. 2만 개 이상의 스튜디오들. 교회마다 방송 안 하는 데가 없으니까 45,000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35,000개의 교회에서도 다 그 교회를 집사님이 와야만 방송했다. 이것이 이제 목사님이 직접 하실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실제 여러 목사님이 사용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가 설치된 교회들은 그날부터 교회의 성전이 스마트 성전으로 변환되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목사님들이 생각이 글로 가고 거기서의 만남의 공간이 스마트 공간으로 이전되는, 그래서 교회가 변신되고 더 많은 미팅과 더 많은 설교와 더 많은 대화와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방송실, 기존에 있는 방송실에 있는 카메라, 오디오, 마이크, 스피커들 그대로 살려내고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소프트웨어만 설치하고 약간의 수정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셀프 스튜디오가 된다. 우리나라에 있는 30만 개의 교실에서 한 번도 실시간 방송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교실이 스튜디오가 되는 다림의 노력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대형 강의실에 강사가 보이지 않고 자료를 보이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 그 문화가 이제 변화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셀프 스튜디오를 어디든지 한 평 두 평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모든 회의실은 이제는 회의, 프레젠테이션 회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커피숍에 가서 하는 회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 미팅이라고 그러고, 프레젠테이션 회의를 하는 공간, 교실은 다 칠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 칠판에 있는 곳에 가서 우리 회의합시다. 그것은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뜻이고, 커피숍에서 만나는 건 얼굴 보면서 미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줌 미팅, 구글 밋, 마이크로 팀스, 이것은 다 미팅을 하는 커피숍 프레젠테이션 환경이고, 그 미팅 프로그램에 다림의 아이스튜디오가 들어가는 순간,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이용해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와 같은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 미팅이 클래스가 된다. 회의실이 된다. 그리고 그 회의실은 더 이상 그 회의실에 모인 사람만의 회의실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같이 보는 회의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스튜디오는 올인원 방송국으로 필요한 모니터들을 많이 달아서 편리하게 줌으로 온 학생, 비대면 학생, 프레젠테이션을 넣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발표가 아이 컨택이 되고,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보는 것처럼 그것이 되고, 기존의 방송실은 이제 방송실에 여기 서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걸 보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되는, 대담이 되는 그러한 교실 문화가 됨으로써 우리는 회의실도 방송실도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간에 어디든지, 교실은, 강의실은, 강당은, 컨퍼런스는, 또 공간이 안 되는 건 셀프 스튜디오까지를 만들어서 다양한 설치를 여러 곳에 무려 150군데 이상을 저희가 그날 1년 동안 해보면서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로 우리가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드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스튜디오 2022년에는 스튜디오 인 에브리웨어, 디지털 트랜스폼,
그 소중한 정보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장에서도 호텔에서도 교실에서도 이것을 바꿔가면서 가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교실은 이제 교실 스크린들을 전부 이 다른 교실과 같이 보여지는 공간을 만드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다림에서 만드는 아이스톤 미트라는 걸 통해서 멀티세션으로 풀어주게 되면 이제는 그 교실에 있는 학생이 다른 교실 학생까지 같이 보게 할 수가 있다. 그 교실에 있는 학생만의 수업이 아니라 다른 교실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이 되고 그 강의는 여러분이 본 것처럼 이런 수업이 큰 화면에 나감으로써 선생님이 있는 교실은 물론이고 없는 교실, 다른 리모트 교실까지 다른 교실 선생님들은 같이 그 선생님 강의를 보고 다음 시간에 그 다른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그러한 공유교실 환경이 미국 MIT를 한국에다가 스탠퍼드를 중국에다가 이게 다 만들어지는 그런 교실들로 가능하게 되는 퍼즐을 풀었다. 그동안 강의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꼭 그 학교에 가야 됐든 유학을 가야 됐든 강의 자체는 문화는 다르다 하더라도 강의는 그렇게 우리가 클라우드화해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자기에 맞는 스타일의 스피드와 그것에 맞게 하면 된다. 충분하다. 그렇다면 교실에 가서는 교실에 모였을 때만 하는 플립 러닝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다림의 기술은 이제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도 공간도 미팅룸도 교실도 다 바꿔지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 무려 30-40만 개의 소위 교실에서 강의가 녹화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녹화는 되지만 그 녹화 비디오 영상이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더 낫다. 만약 이 퍼즐을 푸는 것은 교육의 커다란 칠판이 나오면서 교실 성냥갑처럼 나누어지고 가청 가시거리 내로 잘라는 50명 100명만으로 이렇게 나누었던 공간 멀티미디어 기술이 나오고 프로젝터가 커지면서 공동교실에 좀 큰 교실이 나왔던 그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교실이 탄생될 수 있다. 그것이 아이스튜디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벌써 많은 곳에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해외 컨퍼런스를 하고 하면서 기술적으로 입증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듦으로써 드디어 아이보드라는 아이스튜디오 전자칠판 아이스튜디오 전자교탁까지를 만듦으로써 교실에 일반 수업을 하면 알아서 혹은 아예 이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저는 이런 교실을 메타교실이다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메타교실은 이제는 교실 선생님과 칠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실도 보여주고 다른 교실로도 수업을 하고 다른 교실이 거기에 와서 수업을 하고 또 수업 방식도 이제 3D 실시간 그런 것도 봐줄 수 있는 그런 이 하이브리드 강의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튜디오에서 메타교실 여러분의 공간은 커피숍의 미팅룸이 아니라 다양한 메타교실 메타 여러가지 클래스 티칭 프리젠테이션 학생이 있는 교재 교실 학생 선생님이 있는 공간이 이제는 가상의 공간에 선생님과 책상과 학생들이 거기에 보이면서 그런 이 소위 학생이 비대면 학생과 대면 학생이 같이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저녁 때 그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 방송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깊은 늦은 밤에도 많은 분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문화가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시공을 떠나서 크든 작든 이것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준비되지 않고 즉흥으로 한 것이고 필요할 때마다 제가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오늘 300, 400, 7000, 5000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